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유안타 쪽에서는 수급을 봤습니다. 1월 수급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만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이 무역 합의가 1단계 합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머징 쪽으로 자금들이 좀 움직이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머징으로만 제대로 흘러 들어와 준다면 우리 시장도 이머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우리 시장의 가장 중심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산업에서의 어떤 저기 그 선전 이런 것들이 결코 수급을 억누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B금융소에서는 때마침 불거진 리스크 관리 재료가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안전 자산 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잠시 뒤에 DB금융투자의 리포트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을 보면 이제 삼성전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향후 기대에 대한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남바가 찍히는 숫자가 찍히는 이익 사이클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리포트예요. 뭐 섹터라든지 이런 저기 종목 리포트를 쓴 사람이 더 잘 알겠지만 일단은 뭐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시장에 많은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채권 시장과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한 폐렴은 그 파급력과 진행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아직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급작스럽게 등장한 우한폐렴 사태가 거침없이 질주하던 글로벌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에 급제동을 걸었다. 그렇죠? 뭐 그 사이에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시장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이 국면에 있었는데 지난 12월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급제동에 걸렸어요. 자산 가격 랠리에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PE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진 게 아니냐. 그래서 우려들 하고 있었는데 한방 빵 때려주니까 이게 뭐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었다.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바이러스 감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파될지 그 영향력은 미지 영향이라는 점에서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렇죠? 예측은 불가능하고 단지 리스크 대응만 가능한데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와 비교하더라도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공존하고 있어서 결과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부 리스크 대비 포지션을 구축하자. 뭐 리스크 대비 포지션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락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포지션을 좀 구축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선물에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풋 옵션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IFRS가 이제 금융기관을 규율하는 그런 회계 기준으로도 이야기되고 있죠. 원래는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보험사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IFRS 17. 원래는 이제 그 조만간에 그 이야기 그 어딥니까? 그 이 시행된 것으로 봤었는데 조금 더 연기됐던 것 같아요. IFRS 17은 2023년으로 연기됐고 초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재료가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듀레이션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장기 채권을 샀어야 되는데 연기가 됐기 때문에 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국제회계 기준으로 해서 2월 말에 이사회를 열어서 IFRS 17 적용 시기를 다시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고, 업계에서는 이미 2019년 하반기부터 관련 요청이 있었다고 하고요. EU 국가의 경우 최종 기준서가 발표되면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게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논거가 되겠고, 현재 국내 보험사의 자산 듀레이션은 2019년 말 현재 9년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뭐 최근에 장기채 30년물, 50년물 막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듀레이션이 9년을 못 넘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만약 2023년 초에 IFRS 17이 도입된다면 준비기간인 앞으로 만 3년 동안 보험사 듀레이션은 1년에서 1.5년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장기채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채권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 모드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제한적인 금리의 반락, 뭐 경기 상황들이 좀 부진해진다면 그러면 금리는 반락하게 되겠고, 우리나라 환율은 반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리 이렇게 좀 불안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위험 통화니까 달러 쪽으로 돈이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연준의 유동성 공급과 미국의 지역의 리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 다만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이유와 건설 투자 중심의 내수 부진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봤고, 따라서 금리 반등 시에 매수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레벨은 국고채 기준으로 10년짜리 국고채 기준으로 1.8% 부근이 될 것 같고, 3년짜리 기준으로 1.5%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1150원대에서 급반등했는데 1185원까지 재반등을 예상한다. 뭐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우리 국내의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은 조금 늘어질 가능성, 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불확실한 상황을 좀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